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미국에서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은 여성 6명에게서 혈전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FDA의 발언 살펴보겠습니다. US FDA의 오피셜 트위터 계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오늘 FDA와 CDC, 즉 질병통제예방센터죠. 함께 성명을 발표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우리는 recommending, 권고합니다. A pause in the use of this vaccine. 이 백신의 사용에 있어서 pause, 잠깐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미국 증시가 영향을 좀 크게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지만 FDA 국장은 또 이 같은 성명을 너무 과잉 해석하지 말라고 하면서 백신이 시장에서 취소되거나 승인이 취소되거나 시장에서 없어진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영호 고문님의 의견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문님, 이런 뉴스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네. 자, 오늘 뭐 뉴욕 시장에서는 백신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이 얀센 백신이 이게 원래는 한 번만 맞아도 된다. 네. 이런 이야기, 뭐 그리고 상온에서 보관해도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혈전 반응이 나왔답니다. 근데 뭐 이제 6명이 나오고 한 분이 이제 운명을 네. 달리하셨어요. 뭐 굉장히 큰 충격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일시적으로 봐야 되고요. 지금 이게 임상에서 보여줬던 거하고 대량 접종을 하면서 나오는 이 뭐 수치들은 네. 조금 우리가 강도를 다르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한번 뭐 미국의 FDA나 이런 데서 일단은 제동은 걸고 유럽도 지금 출시를 연기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진짜로 데이터가 많이 쌓일 수 있도록 계속 뭐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다 뭐 숨고르기를 하면서 원인에 대한 부분을 가야 되고요. 결국은 이렇게 백신이 접종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차례 고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이 많이 나오는 질문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럼 백신 한번 맞으면 어느 정도 오래 가요? 이런 것들에까지 지금 답을 하는 과정들을 쭉 지켜나가야 되니까 뭐 이 전체적인 지금 혈전 생기는 것의 중요성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일시적 충격이라고 보시면은 지금 현재 뭐 진행되는 모든 접종 과정, 방역 과정에서의 하나의 어떤 이벤트로 지금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좋은 그런 지침서가 되지 않겠냐 보입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뉴욕 증시에서도 이것에 크게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지수가 뭐 크게 하락한다거나 전체적으로 증시가 흔들리진 않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뭐 관련의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또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네, 코인베이스의 상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비트코인 가격도 6만 3천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여기에 대한 비트코인 대표적인 강세론자죠. 톰 리 CEO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1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나는 크립토스, 암호화폐죠. 암호화폐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놀랍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Nobody wants to be selling. 누구도 팔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이다. In front of the Coinbase offering. 상장이죠. 코인베이스 상장을 앞두고 팔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탐리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보다도 코인베이스가 더 돈을 많이 버는 거래소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고문님, 코인베이스 그리고 비트코인 어디까지 갈까요? 네. 자, 코인베이스 상장이 이제 오늘 밤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게 바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우리 시장에서만 해도 8,100만 원이 돌파가 됐습니다. 뭐. 아, 어마어마한 가격인데 네. 이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이 열기가 언제까지 갈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코인베이스의 이 뭐 주가를 지금 뭐 나온 것들을 보면은 짐작을 하실 겁니다. 지금 거래소에서는 최초 가격이 250불로 가자 그랬는데 네, 250달러 좀 전에 나왔네요. 근데 195불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가 이제 195인데 바로 250불 나오니까 지금 목표가가 얼마로 뛰었는지 아십니까? 실시간으로 404불로 뛰었습니다. 400달러 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비트코인의 비주류의 주류화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크고요. 지금 뭐 다들 미국 신문들 보시면 획기적 사건이라는 단어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톰 리라는 분도
굉장히 낙관주의자예요. 그래서 경기가 재개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굉장히 갖고 분석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 것들을 쭉 봤을 때 비트코인이 이런 경기 재개에 있어서의 해칭으로 쓸 수 있는 뭐 몇 안 되는 요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이라든가 위험자산에 대한 해칭을 이제 같이 가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이렇게 404불이라는 목표가의 상향 조정에 지금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비주류의 주류와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비트코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환영의 그런 박수를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가 점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자금이 또 쏠리고 있는데 과연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이것도 참 주시하시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함정 캐스터 마지막은 누구죠? 네, 마지막 셀럽은 월가의 애널리스트입니다. 내용은 종목 추천이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모건 스탠리의 수석 전략가인 마이크 윌슨이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next 15 to 60 days, 향후 15일에서 60일 안에 주가가 상승할 종목을 6가지 알려줬는데요. 네, 종목은 조금만 이따가 보시고요. 이 주식들은 우리의 관점에 시장이 가까워짐에 따라 near term event, 이제 단기 이벤트죠. 단기 이벤트로 인한 주가 상승이 나올 종목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목들 총 6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아마존도 보이고요. 찰스 슈왑도 보입니다. 뭐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재즈 파마슈티컬스 등 뭐 많은 종목들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가운데 고무님의 탑픽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럼 여기서 스튜디오로 저는 넘겨드리면서 물러가겠고요. 내일도 유의미한 셀럽들의 발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마이클 윌슨 전략가가 뭐 여러 가지 종목을 찍어줬는데 네. 이게 뭐 근거가 뭘까요? 무슨 선택 기준이었을까요? 근데 모건 스탠리 이제 CEO가 나와서 이제 TV에서 이제 뭐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네. 경제 사이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재개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우량주에 올라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이 돌아가는 경기에 대해서 조금 빠른 진전을 보이는 부분들에 대한 지금 픽이 지금 6개가 지금 나온 것 같고요. 지금 모건 스탠리의 그 뭐 전체적인 회사 전체적인 기조는 이렇습니다. 2021년은 2013년과 굉장히 비슷한 골디락스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지금 좋은 장세인데 그중에서도 대형주로 가라가 여기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강민정 캐스터가 지금 뭐 얘기를 해줘서 제가 제일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픽을 할 거냐는 저는 그렇다면 아마존이라고. 아마존, 제일 큰 거. 네, 제일 큰 거로. 근데 이렇게 강세장에서는 일단 성장하는 산업에서 마켓 시어가 가장 큰 1등, 2등을 하면은 거기를 픽하시는 것이 가장 수익률도 높으면서 가장 안정성도 높은 그런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하여튼 마켓 시어를 먼저 보시는 그런 지혜로운 눈을 가지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모건 스탠리의 투자 전략 대형주 위주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픽해 줬는데요. 최영호님도 역시 그중에서도 아마존닷컴을 픽을 해서 탑픽으로 꼽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최영호님과 함께 왓츠업 확인을 해봤고 셀럽 마레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